저게 빡세, 조합이. 하지만 내가 온다면? 1픽인데 사이언 한 번 더 해볼까? 아니 나 올라파자 이거 3픽으로 하기엔 좀 무서워 사이언아. 좋아요. 연애? 아 이거 올라팔까? 사이언이 너무 재밌는데 근데? 그래 올라파자. 네 엄마다! 상남자 픽 올라프 세트 우디르. 거기에 사나이를 더 사나이답게 만들어주는 진리언까지. 피오라? 피오라 오랜만에 보네. 피오라가 올라프 카운터인 건 아죠 여러분들. 세라핀과 연애 궁극기 콤보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겠어. 피오라? 피오라 너 인상 피오라. 어? 인상 피오라 우디 인상을 찡그려. 우디 우디르 하지마 이 개새. 이거 시야 안 보이면은 명치 안 뜨지 않나? 명치라고 하나? 이게 뭐라더라? 약점? 도란감인가? 아 도란 방패야? 피오라가 도란 방패를 들었다? 굿자 까비 굿자. 오케이 W를 배울까? 굉장히 살인데? 자, 후반을 노리겠다는 건가 이 친구? 우디를 한번 봐주고. 바이게 먹었네. 아씨 이게 다요. 아야 굉장히 살인데 피오란에서? 아 텔타 주고 싶다 이거. 간다 이건 텔탄다. 오 라인 좋아 라인 좋아. 여기까지 미안 이거 물약 빨고 달릴게요. 시에물 있어가지고 빨리 가자. 어우 많이 박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격차 안 벌어질 거야. 피오라도 이거 많이 타가지고. 아 전멸 쓰고 싶네. 전멸 쓰면 대포 경험치 먹었을라나. 으쨔 대가리 큐 섹시하게 으쨔 섹시하게 지감칼 같네. 아 까비 이거 맞췄으면 씨 싸웠네. 덤블조끼 하나 가야겠는데? 피오라가 빡세가지고 여기? 오케이 응수심리전 좋아. 이제 피오라 6렙이니까 살아야 돼요. 올라프가 이길 것 같은데 피오라가 버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최근에 장담할 수가 없어. 버프 앵간히 받아야지 저 피오라. 한 반피를 만들어야 아마 겨우 이길 거야. 피오라 버프만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데. 피오라는 계속 버프가 되는데 올라프는 너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제 아 우디르 나이스. 피오라 궁 빠졌네. 낚시 같은데 이거. 이게 낚시야. 기다리고 있어. 까비 야 궁 없으면 나한테 까불면 안 되지 친구. 선열 포시자를 갈까? 아니 나 신성한 파괴자 가보자 이번에. 프리징 못하게. 덤불조끼는 안 사십니까? 덤불조끼요? 다음 턴에 사볼게요. 제가 뭐 피우템을 가진 않아가지고. 으쨔 도끼 상태가? 으쨔 자꾸 니달리를 부르는 듯한 이 무빙은 뭐야? 니달리 하여간 탑 와봐. 전 니달리만 죽여요 만약에 탑 오면.
그리고 피오라랑 싸울 때는 약간 벽에 붙어서 요런데 그래야 다 안 터지겠죠. 니달리가 어딨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여기 있나? 여기 있어? 가고 있긴 해. 오케이, 세라핀 노고. 왜 안 죽냐 이거? 나이스. 진짜 안 죽네. 아우 채굴 당한다. 빨리 가자. 자. 만 없잖아. 일로 와. 지금. 아 이거 심파 갈까 그냥? 트포를 갈까요? 심파를 갈까요? 트포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나 트포 한번 가봐야겠다. 트포 안 가봤거든요 제가 한 번도. 근데 이거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제 플레이 스타일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이 트포란 아이템이. 요거는 평타를 많이 쳐야 되잖아. 근데 저는 평타보다 스킬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큐평 큐평. 근데 피오라랑 붙을 때는 평타 많이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정수약 탈자. 피오라 Q에 정수학 탈자 안 터지지 않나? 뭔가 약간 올인 느낌인데. 정수학 탈자 요즘 트렌드라고요? 아 그래? 아니 저게 뭐가 좋아? 그냥 바로 녹을 것 같은데 나한테? 오 터프 가니까 공속 되게 빠르다. 지금! 오케이. 자 이거 봐 완전 물몸이야 얘. 저 아이템 저거 맞아? 그냥 Q 대가리만 찍었는데? 와 그냥 녹아버린다니까? 물론 나도 녹을 뻔 하긴 했어. 오 타워 철거 좀 빠른데 이거? 이거 라인 밀고 가자. 지금! 좋아요. 퍼플. 다음 템으로는 스테락? 아 중무? 중무 좋다 잠시만. 좋아 중무로 간다. 시감 칼은 일단 아직 안 살게요. 아 저거 쫓아갔으면 나 사나이 인정했는데 저걸 참네. 한 라인만 더 밀까? 20대 남성 사망원인 1위 한 라인만 더 라인 밀다가 용족의 텔 한번 타볼게요. 지금! 아, 딱 젖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빼주고. 일단 궁이 없거든? 이제 잡긴 했는데 어설펐지만 이제 치감을 좀 올려야겠다. 덤블조끼 또 싸운다 또 싸운다. 미친 게이들 또 싸운다 이거. 바론? 바론 가볼만 하지 않나? 와 우디르 어? 좋아. 세트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체력이 없다 너무. 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아 대가리 안 찍혔어? 너무 아까운데 조합이 안 되는 건가 싸움이. 지금! 아, 까비. 오, 뭐야, 잡았어, 한 명? 아, 근데 11호가 너무 노딜인데, 저 방관 템틀이라서. 나봉을 날려. 우리가 뭉칠 때 강하다고? 좋아. 맛있어. 어, 질량 군 맛있어. 깨고. 여기까지. 좋아, 좋아. 친구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 풀발하지 마, 풀발하지 마. 해봐. 어? 잠깐만. 야, 이거 왜 안 가? 저거. 니달리 굴지? 게임이 빡세. 가베. 나이스. 3 끊었다. 막 가고 있긴 한데 구도가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 일단, 아이고. 그래, 저게 무섭다니까. 요네. 세라핀 저렇게 하면은. 어? 저게 빡세. 조합이. 하지만 내가 온다면? 어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 트포 올라프 괜찮은데요? 자 꺼져. 아 바람용 사용이야? 아, 골드가 너무 많다 얘들아. 오케이, 스트랩 떴다. 가보자. 어, 바람용 먹길, 바람용. 아니, 좁은 데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나? 어, 세라핀 잡으면, 세라핀 잡으면 돼. 세라핀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아, 세라핀 잡았다. 왜 이렇게 저돌적이냐, 애들이? 야, 그 세트야. 답답해서 내가 죽여버린다. 니달린 저기서 뭐하냐? 좋습니다. GG. 넥서스 막탁 1관왕. 자 넥서스 파괴 1등 1관왕. 자 일단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리더였을지. 어, 뻔하겠죠? 그렇죠. 챔피언에게 가한 총피해량 1등 아군 1관왕. 그 다음에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피해량 1등 2관왕. 챔피언에게 가한 고정피해량 1등 3관왕. 적에게 가한 고정피해 1등 4관왕. 포탑에게 가한 피해량 1등 아군 5관왕. 목 회... 자 받은 피해량 중에서도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6관왕. 자신에 대한 피해량 말고 그렇죠 획득한 골드 1등 7관왕. 그 다음에 시야 점수는 꼴등 놓쳤네요. 어 제어와드 구매 0 11호와 공동 꼴등 8관왕. 자 현재까지 8관왕이고 그렇죠 최대 연속 킬 1등
9관왕, 그리고 최대 다중킬 1등, 10관왕. 이 최대 다중킬이라는 게 여러분들, 뭘 나타내냐? 강함을 얼마나 과시 잘했느냐? 얼마나 멋지게 과시했느냐?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최대 다중킬. 자, 일단 10관왕. 그리고,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포탑 파괴 1등. 11관왕. 아, 11관왕이면? 슈퍼 캐리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캐리도 아니고, 슈퍼 캐리했다. 괄호 열고, 좀 더 큰 리더였다. 그냥 리더 말고. 응? 좀 더 큰 리더. Larger than leader. 영어로 비교급이죠. Larger than leader. 넥서스 파괴? 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이 시대 최고의 투수 RNJSTJDWNS11 권성준씨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12관왕이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울트라 슈퍼캐리 했다. 울트라